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내용은 창원중동 유니시티 2단지의 35B타입의 남동향 탑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고층인 탑층 매물이 되겠고요. 에어컨이 일단 두 개가 들어가는 옵션에 계약금 15%가 잔압이 되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함께 보시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매물번호 있죠? 매물번호 1230번 불러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응대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약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1230번이고요. 금매의 무피 매물이 되겠습니다. 중동 유니시티 2단지의 35B타입의 남동향 탑층입니다. 탑층 제일 높은 층이고요. 에어컨 두 개의 옵션이 있고 계약금 15% 잔압이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자, 괜찮은 매물이죠? 탑층. 탑층 선호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신데요. 일단 층간소음, 스트레스.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사실 탑층이에요. 그러니까 필로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래층과의 스트레스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탑층은요. 위쪽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요. 위에 아무도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시는 곳이 바로 이 탑층입니다. 자, 그만큼 수요가 충분히 또 있고요. 전망도 좋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실내 내부에 이렇게 복층이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뜨겁거나 예, 날씨가 더울 때 뜨겁거나 또 춥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공법도 좋아졌고요. 또 자재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탑층 매물을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면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금 15%가 잔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996만 원이 계약금이 들어가 있고요. 확장비가 이제 149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34만원. 자, 그리고 프리미엄이 무피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더하게 되면 7,179만원. 7,179만원을 준비를 하시면 본 탑층 매물 전매로 인수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7,179만원입니다. 자, 위치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네. 창원 중동 유니시티 2단지 단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제 유니시티 복합몰이라고 해서 네, 어반브릭스 아파트들이 들어가고 상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특징들 몇 가지 짚어드릴 텐데요. 정남향은 여기 206동만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25평형과 30평형만 네, 두 가지 타입으로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V자 형태로 해서 네, 남동 내지는 남서 방향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네, 라인에 있던 호수들은 오른쪽에 중앙공원 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근린생활시설이 또 들어오게 되고요. 주출입구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에 주출입구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부출입구는 여기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는 네, 상단부에 부출입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매물의 위치를 봐 드릴 텐데요. 바로 여기 207동입니다. 207동의 3호라인. 네. 그러니까 제일 앞동에 이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남동향, 거실의 주방향이 여기로 보게 되지만 왼쪽 남서 방향도 다 나오는 네, V자 형태지만 아주 꼭지점에 있으면서 전망이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짚어봐 드렸고요. 자, 층수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탑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호수가 바로 나오겠죠. 네, 207동입니다. 207동에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짚어드렸어요. 탑층이라고. 자, 그리고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먼저 작은 방 두 개가 나오고요. 이쪽으로 조금만 나오면 이제 이쪽 두 개는 이렇게 남서 방향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을 나오시면 거실의 주방향이 이쪽입니다. 남동향이고요. 안방에 또 주방향도 역시 네, 이쪽 남동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거실에 나 있는 창이 또 남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 쪽에서 오전까지 해가 쭉 들어왔다가 또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남서 방향 쪽.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다. 네, 그런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네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창원중동 유니시티 2단지의 35예비 남동향의 탑층 매물, 에어컨 두개 옵션이 들어가고, 계약금 해서 잔압 15%가 돼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또이 B타입이 주는 매력이 남동, 남서 두 개의 방향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오늘 매물은 역시 제일 압동이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창원 중동 유니시티 매물 분양권 매물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접수해 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좋은 분 만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구하시는 분들, 분양권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찾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저희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이버 검색창에 발품 부동산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지금 보시는 영상들만 모아 보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 채널이 또 네이버 TV 채널도 있죠. 예, 두 가지는 구독 신청해 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품 부동산 TV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건 가입해 주시면 창원 그리고 김해 전 지역의 아파트 시세라든가 아파트 단지 소개 그리고 또 지역 부동산 정보들, 재테크 정보, 내집 마련 정보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또 좋은 정보들 있으면 함께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원 중동 유니시티 2단지의 35B타입의 남동향 탑층 매물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